척추와 흉추와 요추에서 척추의 모양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요추에서는 이렇게 추체가 커지고요. 추간공은 추체 크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작아집니다. 왜? 척수가 적게 통과해도 되니까요. 어떻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골반이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는 ASIS와 치골이 수직선상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5번 요추와 천추 사이에 뒤쪽 벌어진 각도가 30도 정도 유지된다. 골반 전반 경사가 이렇게 심해지다 보면 어떤 ASIS가 앞으로 밀리고 치골 결합이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의 골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허리에서는 허리가 앞으로 밀려서 요추 5번과 여기 뭐죠? 천추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 각도가 30도가 아니라 50도 정도로 바뀌어버리면서 여기 꺾인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러면 작은 충격에도 이게 앞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여기서 내가 왜 갑자기 인대 얘기를 들고 나왔을까요? 자, 이게 허리 부분에 전종인대라고 합니다. 추체 앞쪽을 받쳐주고 있는 인대예요. 요 후종인대예요. 옆에서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전종인대고 여기가 후종인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황색인대라고 그래요. 요 뒤쪽에 있는 걸 황색인대라고 그러는데 전종인대는요. 목에서는 굉장히 가늘고 얇아요. 그런데 어디서 허리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종인대는 목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넓은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허리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렇게 가늘어져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넓어졌을까?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여기서 요게 꺾이면서 허리가 본래 살짝 전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밀리면서 허리가 앞으로 밀려 튀어나가 버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이래 전종인대를 허리 앞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쉬를 갖다 박아놔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서히 휘어버리는데 이게 살아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다 보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이게 앞으로 밀리다 보니까 특히 골반 전반 경사가 되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늘어나 버려. 이게 받쳐주는 기능을 못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게 요 부분에서 받쳐주는 기능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자, 요게 정상적인 요추예요. 요게 요추 5번, 요게 천추예요. 천골이에요. 요 천골과 요추 5번 사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에서 받쳐주던 전종인대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게 앞으로 밀리면서 이게 밀리기 전에 먼저 요 척추 후관절을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하면 척추관절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척추관절이 위에 척추 상관절 돌기와 밑에 척추 하관절 돌기가 서로 맞물려서 여기서 맞물리면서 관절을 척추 추체 뒤쪽에서 관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부러져서 허리가 앞으로 밀려버리기 전 단계를 우리는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부러진 다음에 계속 밀리니까 앞으로 툭 튀어나와버린 경우를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가 아래 척추보다 복부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심할 경우 엉덩이나 하지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주로 요추 하부에서 발생하는데 척추의 노화로 인해 50대 이후 주로 발생하고 남성에 비해 잘 들으세요. 여성의 발병률이 약 8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반 전반 경사가 되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얘기할까요? 그럼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해서 여기 부러지고 여기 앞으로 밀려 아직 밀려나가기 전 단계야. 관절 사이에 결손이 있는 부위에 요통을 호소합니다. 특히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할때 요통을 호소하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눌리게 되어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척추관협착증이나 뭐죠? 추간판탈출증 같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통증을 나타냅니다. 보통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전방전이증의 증상은 앉아있다가 일어서거나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아프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 오래 서있거나 많이 걷고 나면 허리나 엉치뼈 부분, 무릎 밑이 아프다. 허리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척추뼈를 후트면서 만져봤을 때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계단식으로 치이진 것이 느껴지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4 내지 8% 정도가 앓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척추질환이다. 척추전방전이증이. 척추전방전이증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나 지속적인 척추압박이라고 하는데 유전적인 원인은 전 골반전방경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척추분리증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척추전방전이증이 나타난 거죠. 척추분리증이 진행된 경우 사고로 인한 외상, 척추의 노화로 인한 디스크 관절 퇴행, 외부에 강한 충격이나 무리한 운동, 척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방해서 보면요. 허리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골반 전방경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허리 근력이 이미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허리 근력을 더 강화시켜주면 이거는 자료에 나온 거니까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허리 근력을 더 강화시켜주면 이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장요근을 늘려주면서 하복근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가벼운 스트레칭인데 허리를 과도하게 지금 골반 전방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후구를 무리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